선생님이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그래프 좀 많이 보세요. 되게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래프 그려서 하는 것들. 선생님이 축제검사 했을 때 어설프게 보는 것 같지만, 그래프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다 봤고, 어떻게 풀었는지 좀 봤는데, 뭐, 그냥 계산이 간단해서 푸는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채점은 꼭 하세요. 근데 뭐라 그랬지? 근데 얘기한 것 같은데. 채점 안 하면 내가 푼 대로 그냥 그대로 답을 안고 가는 거예요. 틀려도. 내가 수행을 다 못했어. 못해도 거기까지 채점해. 틀린 거 확인해.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돼, 거기서. 그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풀었다? 그 며칠 있다 채점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럼 센거 다시 풀어야 돼. 그럼 내 기억 속에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야. 옛날에 풀었던 거랑, 최근에 다시 푼 거랑. 그러니까, 그날 채점하면 이걸 덮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잘못 푼 거야. 근데 이렇게 풀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무슨 얘기가 될것 같아? 시험 문제에서 그 문제를 만나면? 두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이거였나? 이거였나? 이렇게. 확률이 50%가 되는 거예요. 채점은 그냥 하세요. 자, 291번 뭐죠? 자,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했는데, 자, 얘가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A의 제곱이고, 이 녀석이 X제곱이에요. 근데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기억해볼까? 우리가 Y는 A의 X제곱이면, 자, 요렇게 되는 케이스와 이렇게 되는 케이스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감소. 이 녀석은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좋아요.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저기 밑에 있는 녀석이 뭐예요? 얘잖아, 얘.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풀이가 이거겠지? 0.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이게 답이겠죠. 근데 실수 A면, 실수 A면 여기에 부등식은 당연한 거죠. 알고 계시죠? 요거는? 그럼 난 요것만 풀면 되네요. 이렇게 하면 되죠. A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A에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따라서 A는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죠. 네, 변칙이 나왔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요. 뭐 문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297번 볼까요? 자, 두 함수. 이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8 곱하기 2x제곱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두 개의 그래프랑 y는 2하고 y는 8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예요. 그럼 얘가 뭐야? 이봐, 이건 진짜 완전 그래프 문제잖아요. 그래프 못 그리면 이건 못 풀어요. 평행이동 이해 못하면. 자, 얘가 요거죠? 지수 계산? 안 되면 얘기해. 자, 그럼 얘에서 이렇게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맞죠? 괜찮을까요? 자, 일단 그려볼게, 그럼. 아니야. 내가 만약에, 선생님 저 그래프를 너무 못 그리겠어요. 라고 하면, 괜찮아. 대충이라도 그려볼게, 대충이라도. 이거 그릴 수 있잖아. 아, 그냥 그려, 이렇게 그리자고. 그려요. 아, Y는 2X.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얘 그릴 거야. 뒤에 뭐 붙는 거 없잖아. 그럼 정근선 안 바뀌었지. 그럼 정근선 똑같이 쓰잖아. 그런데 얘를 어떻게 이동해? 3만큼 휴 이동해, 이렇게 앞으로. 괜찮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게. 얘를 이렇게 한 칸, 이렇게 세칸 간다고 쳐. 여기 있는 애가 이만큼 갔대. 여기 있는 애가 이만큼 갔대. 3칸, 3칸 갔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모양만 비슷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예요? 얘가 y는 2의 x 플러스 3이에요. 이렇게 됐죠? 지금 선생님이 그어놓은 데가 여기가 1이거든? 조금만 짧게 그릴게요. y는 2를 구하고 여기다가 y 그어볼게요. 얘가 y는 2라고 해줄게요. y 8인데 여기다가 0 넣으면 여기가 8이죠? 여기 0 넣어봐. 여기가 8이지? 여기다 이렇게 그어. 이렇게. 여기가 y는 8.
괜찮아요? 질문. 유곡선이랑 유곡선이 모양이 똑같지? 왜? 6 있는 걸 3만큼 이렇게 평행으로 시킨 거니까. 다 그대로 왼쪽으로. 맞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잖아? 6 있는 걸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똑같아? 똑같죠? 그러면 요 넓이를 구할 거야. 이렇게 곡선처럼 생긴 모양 넓이를. 그러면 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겠죠. 갖다 붙이면 되니까. 돼요? 됐어요? 그럼 나 이제 뭐만 구하면 돼? 높이는 알아. 여기가 2라며. 여기가 8이라며. 높이는 6이야. 요 길이만 구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여기가 얼마야? 여기 와봐. 여기다가 뭐 넣어야 8 나와? 여기다가 뭐 넣어야 8 나와? 3. 끝났네요. 여기 3이고, 여기 6이고. 끝. 됐나요?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예요. 기억을 해두자고요. 이 얘기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이거 풀려면 뭐 알아야 되냐?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1학년 때 배웠어요.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합시다.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은 또 기억이 안 날 테니까.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후원이나 후투를 할 때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합시다. 이게 진짜 많이 나와서 선생님이 작년에는 아예 이거를 따로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 폴더에 보면 타이틀이 적어 있는 게 있을 거야. 작년 거에 보면. 뭐 오늘 것도 있으니까 오늘 거로 보자고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줘요. 근데 물론 절대값이 포함되면 우리가 절대값의 범위를 나눠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긴 하거든요. 너무 귀찮잖아. 한 번에 끝내자고. 한 번에. 1번 단계가 뭐냐면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마 제일 많이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데도 저거잖아요. 전체에다 그냥 절대값이 오는 거예요. 야, 절대값이 저희가 뭐라고? 그죠? 원점에서부터 해. 거리. 수직선상에서 원점에서부터 거리야. 그러니까 거리니까 마이너스가 없는 거잖아. 아시겠죠? 그러면 항상 절대값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란 말이에요. 그죠? 기준이 뭐야? 이 안에 있는 게 0이 기준이야. 거기서 나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것만 기억해, 절대값은. 그럼 생각해보자고. 여기의 기준은 7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x-1을 할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 거라는 거야. 뭐 1차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보세요.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얘가 fx야. 그럼 기준이 되는 데가 어디냐면 요 점이죠. fx가 0이라면. fx는 이 그래프 위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기준이지. 그럼 이 위로 이 그래프 위를 따라 올라가면 f가 0보다 크고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f가 0보다 작죠. 이렇게. 맞아요? 그래프를 따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0보다 큰 건 그냥 하려면 그냥 해 이렇게. 작은 건? 마이너스 붙이려면 여기 위로 올라가지.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 녀석이에요. 쉬워. 이래 많이 했어. 봐봐. 좀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줄게.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해? 맨 처음에 얘를 먼저 그려요. 이렇게. 0이랑 2 이렇게 그려. 어떻게 했어? 살려. 위에 거니까. 위로 올려. 살려. 이렇게. 이거 있잖아. 그럼 어려운 거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얘는. 괜찮죠? 밑에 있는 x축 밑에 있냐 위에 있냐, 그러니까 fx 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서 나누면 된다고. 자, 두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야.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얘야. x에다 절대값 하기. 그럼 기준이 뭐야? 이거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와이쭈. 와이쭈. 뭐지? 괜찮아요? 자, 갑니다. 우리 지금 이거 하겠다고 했는데, 저기서. 이거 할 거야. 그러면. 자, 기준이 뭐라고? 이거로. 와이쭈기로.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X가 0보다 크고, 이쪽으로 가면 X가 0보다 작을 거야. 계속 이것만 모은 거야, 이것만. 이것만 신경 써. 아예 그냥 여기서 절대값이 포함된 건 다 외우고 가자고. 자, 그러면 x의 0보다 큰 데는 그대로 가. fx니까 이렇게 가자고. 선생님, 여기 있는 거 위로. 아니야, 그거 아니야.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야.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카피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카피가 되는 거야. 잘 봐. 여기에 2,2라는 점이 있어? 그럼 F에다가 2를 넣으면 1이라는 거잖아. 원래 함수. X 마이너스 1. 맞죠? 그럼 여기다가, 잘 봐.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넣으면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1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돼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얘는 오른쪽 것만 살려. 그 다음에 이렇게 복사 떠. 이게 기준이니까 Y축으로 돼. 복사 떠. 데칼코마니 접었다 핀 것처럼. 아시겠죠? 그럼 쟤랑 똑같은 거 하나 더 해봐. 이렇게 이거 하나 더 해봐. 어떻게 하라고? 이걸 할 거야. X가 0보다 클 때 그래프 따로 그리고 0보다 작을 때 그래프 따로 그리고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자니까. 시간이 없어. 우리한테 그럴 시간이. 그럼 아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그려. 여기 0이야 여기가 2야 그지? 내가 방금 어떻게 했니? 오른쪽 거 살리라니까. 이렇게 왼쪽에다 살리라니까?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면 된다. 어려워? 아니잖아. 쉽잖아. 외우자니까. 외워야 되더라, 이거. 그래프를 할 때마다 절대값을 정말 잘 따져서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나중에 수원수트는 그래프의 식이 나와. 절대값 저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냥 이거네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기본 베이스란 말이야. 근데 그때마다 그래프를 매번 그려? 절대값 다 따져서? 못한다니까. 시간이 없어, 그럴 시간이. 외워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또 해줄게. 여러 번 할게. 언젠가는 기억이 난다니까. 됐죠? 그 다음에 잘 안 나오는 애인데 아마 마지막으로 하게 될 거예요. Y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물어봐. 1번이랑 다른 게 뭐예요? 여기 절대값 있나? Y의 절대값 있나? 완전 달라. 뭐가? 기준이. 얘가 기준이야. 다른 말로? X축. 근데 잘 봐. 선생님 지금 뭐 하는지. 정신 차리고. 얘가 예전에 한번 모의고사 나온 적 있거든. 되게 오랜만에. 그럼 모르는 거야, 혹시나. 자, 기준이 뭐라고? 이거야. 이렇게 이렇게 따져야 돼. 이쪽은 이거고. 이쪽은 이거야. 이렇게. 그럼 위에는 그냥 살릴 거지,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 이리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 자, 아까 내가 얘기했지. 여기에 2,1이 있다고. 그럼 F에다가 2를 넣었다? 1이라며. 여기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대로 완전 다르잖아. 첫 번째 거랑. 이게 기준이 다르다는 거야. 이런 걸 해놔야 나중에 절대값이 안 헷갈려. 괜찮,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여기다가 그릴게. 어떻게 될 것 같아? 간단하게 그릴게요. 여기가 원래 이거라며. 이거라며.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릴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잘라. X축을. 이제 거 살려. 카피 떠. 끝.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준을 잘 봐. 기준. 자, 요건 써먹을 거니까 냅두고 하나만 더 할게요. 얘는 좀 다르는데, 나중에 도형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애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Y에다가도 절대값하고, X에다가도 절대값 하는 스타일. 오, 쟤는 그래프의 모양에선 잘 안 나오고, 도형이나
넓이나 원방이나 이런 데서 자주 나와요. 그냥 기준이 뭐니? 이거잖아. 이게 기준이잖아. 원점 기준이야. 어디만 살려야 돼? 일사분면만 살려야죠. 그래야 다 양수니까. 그래서 되게 쉬워. 자,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내가 방금 어디라고 했어? 일사분면만 살려. 근데 얘를 모든 사분면에다가 다 같이 이렇게 떠버려. 이유는, 자, 아까 내가 여기, 이거 있다고 했죠? 그럼 FE가 1이래매. 여기다가 절대값 넣어도 1이지. 2를 넣고 여기다가 절대값 넣어도 되고. 이렇게 넣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다 카피 뜨는 거야, 그냥. 네. 근데 이 문제는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되게 유명한 애가 하나 있어. 아마 본 적 있을 거야, 이전에. 이런 거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나와요, 이렇게. 이게 도형, 넓이, 아니면 이거랑 관련된 원, 이런 거 나와요. 이거 옛날에 어떻게 할게요? 중학교 때도 아마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1사분면일 때, 2사분면일 때, 3사분면일 때, 4사분면일 때 다 나눠서 했어요, 그래프를. 근데 그럴 필요가 없지, 이제. 배웠잖아. 배웠잖아.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끝났지? 이렇게. 이렇게. 이거야. 넓이 얼마야? 넓이 얼마야? 말은 뭐야? 2. 그죠? 여기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 또는 얘를 갖게 되는 최소 원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도형으로 나와요, 얘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하자면, 그럼 쟤만 적게 딱 나오겠어? 아니야. 이렇게 쉽게 안 줘. 이건 너무 유명해서. 이렇게 주거든요. A, B, C 다 양수 웬만하면. 저쪽에 하나가 음수면 얘처럼 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쉬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3x 플러스 4y는 11이 그리셔도 되는데 이 모양이 이거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잖아? 외워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절편만 구해. 자, x절편. x절대값 4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찍고 여기다 4 찍어. 자, y절편. y절대값 3이지. 여기다 3 찍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찍고. 그럼 끝. 이렇게 푸시면 돼. 넓이 24. 맞죠? 이해했나요? 요거는 나중에 도형으로 나와요. 그래프에서는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기억만 해놔. 자, 다시 저걸로 갑니다. 저걸로 갈게요. 자, 그러고 나서 298번의 문제를 보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해줄게요. 여러 번 보다 보면 기억이 남을 거야. 자, 298번. 네, 해주는 데도 안 되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지? 나중에 물어봐야지. 자, 절대값이 나왔는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 이거랑 y는 k가 서로 다른 분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값 합이에요. 일단 얘부터 그리자고. 이거부터. 이거 그리려면 얘 해야 되지. 이거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선생님이 저거 그릴 때 제일 먼저 뭐부터 그리라고 했어? 정글선. 그래서 이거 원이야. 이거 마이너스 3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그릴 때 원래는 얘가 이렇게 내려오죠. 이거지? 쟤를 일단 x축 1만큼 평행이동 하고 3만큼 내릴 거야. 그럼 정글선부터 그려. 이해했어? 자,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게. 여기가 y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을 한 칸, 세 칸 내려서 여기다 찍어. 그런 다음에 일단 그려. 뭐 어때? 대충 그려올 때 선생님이 괜찮아. 이렇게 해서 그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 안 되지? 큰일 날 뻔했네. 미안해요. 여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이런 식으로.
됐지? 자, 여기 얼마야? 0 봐봐. 2 빼기 3이지. 마이너스. 딱 3. 괜찮아. 됐지? 여긴 괜찮아. 몰라도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고? 저기 뭐 하라고 했어? 절대값 할 때. 밑에 있는 거 위로. 올려. 자, 여기는 그냥 살려. 그 다음에 이걸 위로 올릴 건데, 올릴 때 뭐가 따라 올라가냐면, 정근선이 따라 올라가야지. 근데 위에다가도 똑같이, 이렇게. 마이너스 300. 그런 다음에 얘랑 똑같이, 요렇게. 요렇게 그려버려. 그렇죠. 되셨나요? 그럼 여기가 또 뭐야? 1이겠지. 마이너스 1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자, 질문이 뭐야? 이게 이제 빨간색 요녀석이야. 빨간 절대값. 방금 배웠네요. y는 k로 잘랐을 때 점이 두 개여야 된대. 그 여기 사이에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이에 이렇게? 여기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이거 y는 k면 되겠네. 그래야 요점이 하나 둘이지. 되셨나요? 그럼 k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그렇지. k가 0보다 크고 좀더 작아야지. 1, 2 끝. 이건 그 그래프만 그리면 뭐 풀이할 거 있어요? 선생님 지금 풀이한 거 없잖아요.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는 문제. 그래서 많이 그려보라고 하는 겁니다. 301번으로 갑시다. 여기다가 그래프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건 선생님 알거든요. 근데 그건 안 해봐서 그런 거지. 막상 또 그리다 보면 귀찮아요. 너무 잘 그리려고 하지 마. 내가 편한 정도까지 그려. 그러다가 아니면 다시 지웠다 다시 그리면 되지. 쫄지 마. 어차피 나중에 많이 봐야 돼. 자, 301번. 아직 안 늦었다고 했어요. 내가 1학년 때 진짜 그래프를 안 했는데 지금 할 수 있냐?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자, 이 그래프 위에 두 점 AB에 대해서 AB의 기울기가 3이래요. 그리고 AB의 길이가 2루트 5래요. 이렇게. 그럴 때 AB의 X좌표로 각각 AB라고 했을 때 이렇게 물었어요. B제곱 빼기 A제곱 이게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쉽거든요. 생각보다 잘 봐. 그냥 또 그려. 그냥 그리자고요.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y는 3의 x제곱이래. 이렇게. 나 모르겠어. ab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울기가 3이래. 이렇게.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지나간다 해.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근데 얘가 기울기가 3이래. 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를 A라고 잡았어. 여기를 B라고 잡았어. 이렇게. 괜찮죠? 맞죠? 그럼 여기 A좌표가 뭐야? 아니,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여기 위에 있대잖아. 아, 얘가 A, 3의 A제곱. 이렇게. 지금 줄한 대로 풀고 있는 거야. 여기가 B, 3의 B제곱이. 아니, 그냥 준 대로 푼 거야. 그림 하나만 딱 그린 거밖에 없어. 자, 주어진 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기울기라며. 근데 얘가 나와. 왜? 오. 이거잖아. 이게 기울기 아니야?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그럼 나는 이제 B-A만 구하면 되네. 맞지? 그지? 얘만 거 여기다 곱하면 답이 나온 거잖아. 그래서 한 번 더 썼어. 요거 빼기 요거가 3의 B-A다. 이렇게. 자, 이제 안 써먹은 게 뭐야? 길이. 자, A, B의 길이는 이거 설마 알겠지? 루트 B-A의 제곱에다가 3의 B제곱 빼기 3의 A제곱의 제곱이지. 이렇게 되겠지. 다 썼네. 다 풀었네. 끝났네. 선생님, 너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이거 왜 이걸로 계산해? 나 이것만 보면 됐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얘를, 얘가 예전 집어넣어. 그러면 루트 10에 b-a의 절대값. 일단 a 비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결정되어 있지 않아? 있네. b가 더 크다고. 그러면 여기 그냥 이렇게 써도 되지. 여기 계산 한 단계 건너뛰었는데 괜찮을까요? 암산하세요. 암산해. 얘가 얼마라고? 이거라고. 돼요? 그럼 B-A가 얼마야? 요건가요? 나 이거 반응들이 없어? 나 혼자 계산하고 있는 거야? 나 틀렸어. 자, 끝났네. 다음. 자, 여기서 우리 뭐 하나 알고 갑시다. 그래프 없어. 문제 유형 잘 봐. 그래프 일단 없지. 그지? 지수든 로그에도 이 문제 나오거든? 선생님 얘기 들어봐. 그래프 문제 없어. 로그든 지수든 간에 이게 나와. 근데 만약에 기울기가 나오잖아? 오케이? 기울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처음에 이렇게 쓰는 게 좋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이거야? 그러면, 요 차이 나는 만큼이랑 요 차이 나는 만큼이 요게 1대 3이란 뜻이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그릴 때, 여기가 B-A면, 무조건 여기다가 3에 B-A라고 쳐보라고. 그런 다음에 여기 구해버려야 돼. 루트 10에 B-A. 지수는 로그는 상관없이. 저렇게 적고 시작하면 문제가 편해. 안 그러면, 요 과정은 또 해야 되잖아, 우리가. 이해하셨나요, 선생님 얘기? 그러니까 기울기 나와. 두 점의 좌표가 나와. 두 점의 좌표가 안 나오더라도 내가 알파벳으로 잡을 거야. 그럼 이렇게 가. 이거 하나 그려놓으라고요. 그래프상에다가. 왜 그러냐면 나중에 되게 어려운 문제 가서 실마리가 저 기울기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지수로 계속 계산을 하려고 그래, 우리가. 여기 지수가 있으니까 이걸로 어떻게 뭘 계산이 될까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안 돼. 힘들어. 되게 많이 힘들어. 기울기를 줬다는 건 뭔가 그들의 비율을 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비율로 푸는 게 훨씬 편해. 아시겠죠? 나중에 막히면 일단 저부터 생각하고 나중에 계산해. 우리 지금 이거 안 구하잖아 지금. 봐봐. 야, 이걸 구해잖아. 이렇게. 비율로 푸는 거야. 여기 지수 쓰인 거 하나도 없어. 그래 안 그래? 지수 쓰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식 자체가 이거다라는 것밖에는 지수가 쓰인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 거거든. 이게 만약에 그냥 2차함수였어 써봐. 더 쉬웠지. 그렇지 않아? 그냥 지수함수인 것 뿐이야. 쓰는 방법은 똑같아. 자, 302. 오, 그래도 여길 좀 많이 풀었네요. 좌표만 잘 읽으면 돼. 해보자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그래프가 나왔는데 어렵지. 그래프가 안 나와서 못풀리는데 그래프가 나왔는데 어렵지. 자, 이거 그래프 위에 전 P에 대해서 OP를 함수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가 어?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1대 3으로 내분했대요. 무슨 얘기인지 잘 봐요. 잘 봐. 이런 얘기야. 그래프상의 문제의 얘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얘가 굴곡이 좀 더 심해서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근데 얘가 y는 4의 x제곱이라고 쳐. 근데 여기 5가 있고 여기 p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p까지 갔어. 여기가 5야 p야 이렇게. 근데 얘가 여기 사이를 지나갈 건데 이렇게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이 녀석인 거야? 돼요? 근데 이 OP를 얘가 잘랐다고, 이렇게. 어떻게? 1대2로 잘랐다. 아, 1대3이구나. 1대3으로 내보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예요.
이해 되실까요? 됐어요? 그럴 때 P의 X좌표가 뭐냐? 라고 물었어. 어떻게 할래? 뭐 P의 X좌표 물었으니까 여기 X좌표를 잡을게요, 선생님이. 자, 이것도 쟤랑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를 A라고 잡았어요, 이렇게. 괜찮아? 그럼 여기 좌표가 뭐야? A의 4의 A제곱이지. 그치? 맞아? 그럼 나 질문 있어. 요 점의 좌표는 뭘까요? 얘를 신경 쓰지 말고 이걸 신경 써봐. 1대 3 되거든. 그럼 여기를 내가 Q라고 할게. Q라는 점은 콤마. 이 위에 있는 거 아니잖아. 여기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거 복사. 화면 크게 띄워. 여기가 얘가 이렇게 지나가. 여기가 P야. 여기가 A, 4의 A제곱이야. 여기 잘랐대. 1대 3이야. 그럼 1대 4야. 4분의 1을 줄여야지. 여기도 잘랐을 때 1대 4. 맞지? 그러니까 여기 되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눈치챈 사람들은 여기 좌표를 먼저 잡을 써도 돼. 여기를 A, 5라고 잡고 여기다 넣어도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근데 얘가 어디 위에 있어? 봤어요? 끝났네.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에 4분의 A제곱은 뭐야? 이거라고. 4의 A-1 이거라고. 우리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A값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 자, 계산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돼? 2의 마이너스 4분의 A는 2의 2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거 풀면 되죠. 이런 게 이런 겁니다. 끝. A가 답이잖아. 어려워요? 아니라니까. 자, 내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분이면 여기가 1대 4가 된다라는 거, 요상학형이랑 요상학형이 1대 3의 닮은 비율을 갖는다는 거, 전체는 1대 4의 닮은 비율을 갖는다는 거, 그럼 좌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또 1학년 때 거 받아 쓰잖아. 얘도 1학년 때 거잖아, 기울기니까. 자, 그래서 그 좌표상에 있는 성질들만 잘 잡으시면 막 엄청나게 어렵진 않아요. 그 연습을 해야지. 자, 304 보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축 위에 있는 두 점 AB에 대해서 y는 2의 x제곱이랑 a가 뭔지 모르겠는데 a의 x제곱. 질문. 2가 커? a가 커? 그래프를 봐. 날 보지 말고. 2가 커? a가 커? 2가 크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얘가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얘가 있대요. 여기가 a래. a의 좌표는 알겠죠? 0,1이잖아요. 저긴 뭐 규칙이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그었대요. 그래, 잘못 그렸다.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그래도 비슷한 형태의 모양을 갖춥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고 여기가 d인데 이제 걔가 물어봤어요. 얘가 y는 k인데 k 당연히 1보다 크겠죠. 자, 걔가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거기 삼각형이 두 개 있잖아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자, 삼각형 ABC의 넓이 요게 삼각형 ADC의 넓이의 두 배래요. ADC의 넓이의 두 배.
여기가 S면 여기가 ES 이렇게 됩니까? 그럼 물어볼게. 높이는 똑같지 않아? 길이만 다른데 뭐만? 밑면만. 그러니까 이거네 이게 2대 1이라는 소리죠? 맞아요? 그럼 다 했어. 어떻게 놓으면 돼? 자, K니까 땅으로 볼게. 저것만 찾으면 되잖아. 넓이가 두 개니까. 여기를 내가 2P라고 놓을게. 그럼 여기가 뭐야? 3P. 2하고 1. 돼요? 그럼 좌표를 잘 봐. C의 좌표는 뭐야? 2P,K. C의 좌표가 2P,K인데 그럼 여기다가 2에다가 2P 제곱을 하면 K란 뜻이죠. C. 그래프를 읽어야지. 좌표가 적으면. 자, D는요. 아, A에다가 3P를 하면 아, 얘도 K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선생님. 문자가 세 개나 있어요. A도 있고 P도 있고 K도 있는데 A를 어떻게 구해요? 아니, K는 이제 속어야 되죠. 이렇게 하면 4의 P제곱이 A의 3P제곱이죠. 둘이 같으니까. 그럼 A의 3제곱이 4네요? A가 그러면 2의 제곱이죠. 3제곱은 A의 제곱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이제 지수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 312번 볼까요? 자, 계속 그래프를 풀고 있어요. 그래프를 신경, 절대값 또 나왔다. 보시죠. 정의역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밑이 A인데, 여기가 절대값이고, 여기가 2야. 이렇게 돼 있어. 이거에, 최대값이 4분의 1이고 최소값이 이렇게 돼 있어. 또 문제가 되는 게 하나 더 있어. 어? 그냥 이렇게만 줬어. 왜 문제야? A가 1보다 큰지 0보다 크고 작은지를 안 나눠줬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되게 위험한 문제야.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일단 여기 있는 것부터 가져와. fx를 이렇게 가져. 근데 이 정도는 그럴 수 있죠. 그려볼까? 뭐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원래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뮤트카 올린 거니까 여기다가 1 찍고 하나 둘 찍은 다음에 2 찍어서 이렇게 V자 모양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 되면 범위 나눠서 푸세요.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나눠서. 내가 얘기했다. 이 정도는 그냥 해야 됩니다.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네요. 우리가 읽어보도록 여기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져서 끊겨야겠다. 끊겨야겠다. 왜? 이 범위는 얘 거거든. 맞죠? X 거니까. 그러면 fx는 최소값이 얼마예요? 2고요. 최대값이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 4예요.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는 그냥 내가 했다고 치자고.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야. 최소값이라고 물었잖아. 최대값이 4분의 1이래. 해볼게요. 1번. a가 만약에 1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그래. 이렇게 되죠. a, fx는 제일 큰 게 a의 4제곱. 제일 작은 게 a의 제곱이 되죠. 범위 그냥 그대로. 근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최대가 4분의 1이었어. 아, 얘가 4분의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6이 되거든요. 향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얘 틀렸죠. 왜 틀렸어? 아니, 네가 1보다 크다고 잡았잖아. 말이 안 되지. 무슨? 이해하셨나요?
아니, 1보다 크다고 잡았는데 2분의 루트가 나잖아.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봐. 그래서 내가 여기 잡았어. 오케이. 1번 작다고 잡았어. 그러면 미범위에서 A의 fx는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위치 1보다 작으니까. 그럼 얘가 얼마라고? 따라서 A가 얼마? 2분의 1이다. 되잖아, 얘는. 조건에 만족. 조 안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얘기한 범위 안에 들어갔으니까. 따라서 최소값이 얼마예요? 얘가 최소값이 됩니다. 내가 위험하다고 그랬잖아. 아, 이렇게 주겠다라는 건 네가 둘 다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A가 1인데 안 해도 되죠? 1이 어떻게 1인데 여기 1인데 어떻게 4가 여기 4분의 1 나와? 안 되지. 여기가 1이면 A가 1이면 뭘 넣든 다 1이야. 안 나와. 최대최소 결정이 안 돼. 이렇게 결정. 나중에 근데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A의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 기억해 주세요. A의 범위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315번 볼까요? 완전 어려워. 자, 정의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3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 잘 보이니? x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라 라는 얘기죠. 뭐 얘랑 다를 건 없는데. 자, 천천히요. 2차함수 정도는 할 수 있죠. 이제 안 되면 찾아와. 내가 2차함수 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 완전제곱식 만들어야지. 어떻게? 4니까. 이렇게? 돼요? 틀리면 얘기하라니까. 선생님 계속 얘기하잖아. 눈을 지켜 틀리나 안 틀리나 보라고. 자, 이렇게 대충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4, 마이너스 1이에요. 잡았죠? 저 범위 누구 거라고? 얘 거야. X니까. 자, 2부터 5까지 자를게요. 2가 0이지. 5가 바로 옆에 있어야지. 잘라. 요렇게 그립시다. 그러면 이 fx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최대값이 2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얼마? 3. 이렇게 되겠죠. 위치 3인데? 그럼 3의 fx는 3의 세제곱, 3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최대, 최소곱. 자, 선생님 여기서 뭐 물어본다 그랬지? 언제? 언제? 자, 보세요. 3일 때, 최대값일 때 x 얼마? 5죠. 아니야. 마이너스. 2야. 이때가 x가 2일 때. 괜찮아요? 최소는요? x가 4일 때. 이런 것들까지 해야 됩니다. 평소에. 자, 부탁합시다. 그래야 나중에 따로 또 안 풀지. 316. 요게 어려운 건 두 개예요. 하나는 2차함수가 안 되는 거고, 하나는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고. 본인이 확인해봐,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뭐가 안 되는지. 자, 또 갑니다. 얘는 줬잖아, 봐봐. 밑에 A가 0보다 크고 싶어 잡잖아. 줬잖아요. 의미 안 줬지만. 자, 범위가 여기까지예요. 근데 Y는 하고 A에 거기가 X제곱 마이너스 4X하고 6이 아니야. B인 것 같아. 근데 이거의 최대가 이거고
최소가 이거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상황이 지금. 됩니까? 그럴 때 A의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대. 그런데 A 곱하기 B를 구해달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얘를 가져와야 돼. 똑같아. 내가 fx를 못 구하진 않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야. 그럼 얘를 완전 제곱 연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b-4x 적어. 그런 다음에 내가 얘기했잖아. 2차는 그냥 구려야 돼. 이렇게. 그래, 여기가 2,b-4라고 그리라고. 못 그리는 거 아니잖아. 그릴 수 있잖아. 정확한 좌표를 모르다 뿐이지. 괜찮죠? 그 다음 어떻게 해? 저기 범위 있네. 근데 되게 좋아. 2부터 3까지야. 그래, 여기 2부터 여기 3까지. 2부터 3까지.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런 다음에 fx의 범위를 정하세요. 클 때와 작을 때. 2일 때 얼마? b-4x 적어. 3일 때 얼마야? 3 넣어봐. b-3이지, 이렇게. 저기랑 다르게 범위 대신에 b가 들어갔다라는 거 빼고는 없단 말이에요. 맞나요? 이해됐어요?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a가 이거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다가 뭘 적어? 지수에? b-4를 적어야지. 바뀐다고, 분모가. 여기가 a에 b-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저게 얘가 81이야. 얘가 9야. 그럼 또 못 구해? 선생님, 문자가 두 개네요. 자, 해보자. a에 b-4가 81이거든. a에 b-3이 9거든. a 못 구합니까? 얘에서 얘를 나눠. 그지? 그럼 지수에서 얘를 빼니까 뭐가 나와? A는 나눴잖아? 9분의 1. 답. 얘가 9분의 1이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B 어떻게 구해? 여기다 하나 넣어야지. 하나 넣어야지. 그럼 얘가 얼마 하게? 마이너스 1이겠지. B가 이겠죠. 봐봐, 또 지수 계산이야. 지수로 계산 안 되면, 이따가 뭐 로그 함수를 할 건데, 또 로그 함수도 로그 계산이 안 되면 힘들어요. 쉽진 않아요. 자, 같이 푸세요. 316 했죠? 319. 자, 319 보죠. 정의역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잘 봐. 마이너스 2x제곱이고, 마이너스 2에 3에 마이너스 x제곱이고, 요건데, 여기에 최대가 m. 최소가, 그러면 m. 이럴 때 m 플러스 m 구하라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 했어요, 하기는. 근데, 뭐가 달라졌어?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게 보이세요? 그럼 얘를 이렇게 써도 될까? 이렇게 써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뭐 하자고 그랬죠, 내가? 아,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아직은 우리가 좀 모르지. 요거를 키로 치환해요. 0보다 크다, 적으라고 했다. 그럼! 식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뭐 2차잖아. 또 2차면 돼요. 그러면 t-1의 제곱 빼기 2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그리려고 했어. 저번 시간에 똑같이 풀어볼게. 그리려고 했다고. t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렸어. 여기가 그래서 1, 마이너스 2야. 여기가 이제 1, 마이너스는 이 정도 지나면 얘가 뒤축이라고. 뒤축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최소값은 구했네? 최대가 없어. 에이, 좀 이상하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뭘 안 써먹었죠? 범위. 근데 저 범위를 여기다가 쓸 순 없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 아, 여기 치환하면서 한 번에 끝내자. 잘 봐. 내가 이거 조심하라 했다. 분명히. 여기 3분의 1의 x제곱이야. 여기 3분의 1의 세제곱이 있고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 있으면 누모 방향이 바뀔 거라고. 돼요? 그럼 얘가 t니까 27분의 1보다는 9보다는 여기 결정이 되겠죠. 아니 그럼 뭐 끝났잖아. 27분의 1이면 뭐 여기 어딘가 이게 여기가 1이니까 거기서부터 9까지니까 숫자가 되게 커야 돼. 여기가 t가 27분의 1. 아니 구할 필요 없다. 여기 이렇게 쭉 가서 여기까지 가자. 여기가 t가 9일 때라는 거지. 돼요? 그럼 여기 9, 뭐야? 되게 크네? 6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62가 되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때 x가 얼마야? 거꾸로 가. 찾아서 와. 얼마? 9. 여기 9. 9네? 마이너스 2. 1이다. t가 1, 얘가 1이에. x가 0. 이렇게. 거꾸로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물어본다고, 저거. 야, 안 물어보면 내가 안 하겠지. 물어본다니까? 나도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저거 물어봐요. 323번. 자, 네 문제만 더 풀면 좀만 참아. 네 문제 풀고 싶시다. 323번. 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에 요걸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우리가 푼 거랑 살짝 다르죠. 뭐가 다른지 잘 봐. 49의 y제곱 응, x가 알파고 y가 베타일 때 최소값 감마를 갖는다. 이때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 위에 풀었던 건 대부분 다 산수기 이하를 하면 뭐가 없어지거든. 근데 얘는 아니잖아. 근데 이게 보여야 돼. 7의 x제곱이네. 이게 7의 2y제곱이네가 보이고 x랑 2y네. x 플러스 2y가 4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산수기 이하를 할 수 있어야죠. 왜? 둘 다 양수거든요. 7의 거듭제곱, 7의 거듭제곱 다 양수잖아. 산수기 이하 한 번 더 써요. 양수, 양수, 산수기하, 이에르트, a. 맞죠? 등호 언제 성립? a랑 b랑 같을 때. 해볼까? 2에 7의 x제곱 곱하기 7의 2y제곱. 루트 더하지 이렇게 4네? 뭐예요? 제곱이 나오잖아. 49니까 얘가 간마다? 근데 내가 뭐라 그랬지? 분명히 물어본다니까. 뭐라 그랬어? x가 알파일 때 y가 베타일 때 언제라는 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 같을 때겠죠. 맞아요? 그럼 x랑 y랑 같을 때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가 얼마일 때? 2고 y가 1일 때. 요게 알파, 요게 베타.
산수계에서도 이 등호가 나오는 건 불변입니다. 언제 성립하냐는 건 나와요. 어? 몇 명이 눈빛이 흔들리고 있는데? 아니 여기다 너 X랑 EY 같잖아. X랑 EY 같은데 두 개 다라고 보면 여기 2, 2.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330. 330. 자, 요게 되어 있습니다. a의 2x제곱에 빼기 a의 x제곱이 6. 요거의 해가 x가 4분의 1이네요. 뭐? 뭐? a값을 구하래요. 어떻게 풀어요? 집어넣어? 그래도 돼. 그래도 상관없는데 그냥 일단 이걸 풀어볼게. 그냥 이걸 풀어볼게. 그럼 이게 되잖아요. a의 2x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2분의 0이죠. 나중에 치환을 해도 되는데 나중에는 치환 안 하고도 풀 수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아니면 합시다. t 되겠다. 이거 적으라고.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분 이렇게 풀면 유대기가 잘 풀잖아. t가 마이너스 2분의 3 유대기죠. 맞아요? 버리라고. 갖고 있지 마. 처음부터 그냥 버려. 그래서 뭐예요? a의 x제곱을 했더니 얘가 3. 근데 여기 근이 이거래. 그러면 a의 4분의 1제곱 했더니 3. 따라서 a는 이렇게. 충분히 풀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331. 자,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한번 더 해보자. 얼마나 기억하나 봐야지. 3일 지났나요? 3일 정도 지났구나. 요거입니다. 잘 봐. 잘 보세요. 내가 여기서 이 x제곱을 치환하자 그랬어?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이렇게 알려줬지. 아, 이 x제곱을 t로 치환하자. 얘가 c 2펜다. 봐봐. 요게 2에 a라고 할게요. a라고 하면 양수고. 이게 a제곱에 a제곱분의 1이 되고, 빼기 3에 a에 a분의 1을 해서 빼기 1은 0. 이걸 풀어야 된단 말이야. 아, 죽어. 아니, 풀 수는 있지. 4차 풀어야 돼, 그럼. 이걸 풀 거면. 양변에 a제곱 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지? 어? 나 이걸로 이거 할 수 있는데? 라고 해서 t를 이렇게 가자고 했어요. 이렇게. 맞나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이거요. a로 했을 때. 괜찮아?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a 더하기 a분의 1을 알면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은 제곱 빼기 2잖아요. 까먹지 말라고 했어, 분명히 내가. 이거는 부정 공식.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t고 마이너스 5는 0이 됩니다. 그럼 t에 2t하고 1하고 5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되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5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죠. 선생님, 저기다가 0보다 크다를 안 적었거든요. 왜 안 적었지? 기억나니? 내가 분명히 여기 이렇게 나오면 여기 옆에다가 뭘 적으라고 했어. 기억나니? 산술기야. 자,
목적이기 때문에 2란 말이야. 근데 여기 항상 여기 이렇게 따라 붙어야 돼. 당연히 안 돼요. 음수기 때문이기도 하고. 1이 나와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1 나와도 안 돼요. 2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프 그릴 때 했어요, 이거. 그럼 끝났습니다. 끝났어? 자, 질문이 뭐냐면 모든 실근의 합이거든요. 지금부터 더 어려워질 거예요. 한 번 더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t가 이거야. 근데 t가 이거거든? 자, 적은 적습니다. 이제 2x제곱 플러스 이렇게 적을까요? 이렇게. 여기서 나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하면 저기 a를 씁시다. 이렇게. 쓰세요. 그럼 양변에다 2a를 곱하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 되게 유명한 이차원 경직이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됩니다. 해결했죠? 조심해야 될 때가 몇 군데 있죠? 산수기에 까먹지 말고. 자, 마지막 문제인가요? 366. 요거는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그냥 아마 처음 보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나중에 한번 더 풀어보세요. 조금 뒤로 넘기세요. 이게 실력 붙이기 있는 건데. 평가원이에요. 너무 어려우려나? 보세요. 맛보기로 한번 보자. 자, y는 절대값 9의 x제곱 빼기 3의 절대값, 절대값. 아까 했었던 거. 얘랑 y는 2의 x 플러스 k제곱이랑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x1이랑 x2라고 할 거고 x2가 더 크대요. 근데 x1이 0보다 작고요. 0에 x2하고 2를 만족시키는 요 k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되게 유명한 예예요. 꽤나 오래된 유명한 녀석입니다. 저거는 뭘로 푸는 거냐면 그래프로 풀 거예요. 그래프에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일단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먼저 볼까요? 어려워. 이해 못해도 괜찮아. 일단 들어봐. 자, 분명히 모르면 0이냐면 몰라요 0이냐? 2분의 1을 넣어야 0이죠. 숫자가 되게 크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녀석이라고 할게요. 네, 여기가 2예요. 아마 여기 2분의 1일 거예요. 그렇죠? 2분의 1이면 0이죠? 뭐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자 얘가요 지나갈 거예요. 얘는 뭐냐면 얘는 y는 2의 x제곱을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이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k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연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원래는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애거든요. 맞죠? 1 지나가는 애. 이쪽으로 좀 갔으니까 이걸 맞춰줄게요.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지. 얘가 이렇게. 얘가 y는 이거고 얘가 y는 9의 x-3의 절대값 이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x1이고요. 여기요. 여기가 x1이죠. 됐어요? 그냥 일단 그림상은 이러합니다. 자, 내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알겠죠? 언제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렸을 때요. 근데 만약에 얘가 안쪽으로 살짝만 이렇게 들어왔어도 얘는 깨지죠. 왜요? 여기가 x1이거든요. 안 되잖아. x1이 0보다 작다고 써있잖아.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이 얘기를 잘 들어봐. 이 얘기를 잘 들어봐. 저기서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얘기를 하나 들어보세요. 여기에 F가 있어. 이렇게 여기에 G가 있어. 얘네가 잘하는 걸로 할게. 2차랑 1차야. 괜찮아? 자, 여기에 X1이 있다고 치고 여기 X2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만약에 여기 중간에 0이 있다고 칠게. 이렇게 0이야. 이렇게 괜찮죠? 근데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쟤처럼 0이고 X2야. 여기가 만약에 2라고 했어. 저게 똑같이 써줄게. 이렇게 된다고 치자. 지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함수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0을 여기다 넣는 거랑 여기다 넣는 거랑 누가 더 커야 돼요? 뭐가 더 커? 그치. 봐. 여기 여기. 그래야 얘가 여기 있죠. 이해했어요? 선생님 여기 이해했어요? 이해했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2가 여기 있다고 쳐. 자, 2를 넣었다. 여기다가 F2랑 G2랑 뭐가 더 커요? 그겠죠. 그래야 X2가 여기 있죠. 이해하셨나요? 되셨어요? 이해가 좀 돼요? 이걸로 풀면 돼요. 자, 여기 0이 있죠, 중간에. 맞나요? 자, 여기다가 0 넣을 거예요. 집중. 여기다 0 넣을 거예요. 파란색은 없네. 파란색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내가 방금 안 되는 건 든 거예요. 0을 넣으면 여기다가 0 넣었어요. 근데 절대값이야. 자, 여기다가 0 넣으면 여기다가 0 넣으면 이 흰색에다가 여기다가 X에다가 0 넣으면 뭐죠? Y값? 2잖아요. 나와 있잖아. 여기 2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0 넣으면요? 여기다가 0 넣으면 2에 2 플러스 K죠. 얘가 커야 되죠. 무조건. 같아도 안 돼요. 같으면 그 교점이 X1이 0이 되는 거다. 이해했나요, 선생님? 반대가 되면요. 밑으로 지나가요. 다시. 잘 봐. 내가 아까 2건 안 된다고 했잖아. 여기다 0 넣었을 때 2분의 작으면 밑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X1이 여기라고요. 안 된다고. 아, 0이 맞고. 이렇게 되겠지. 됐었어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뭘 알았죠? 아, 이보다 크겠네? 이걸 알았죠. 자, 한 번만 더 해요. 자, 뭐, 니디다? 2라매. 여기다가 2를 넣을게요.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2를 넣을게요. 자, 그럼 여기 노란색이랑 만나는 게 있고, 여기 하얀색이랑 만나는 게 있죠? 얘가 더 커야 되죠? 그래야 여기 교점이 요 사이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나요? 선생님 얘기?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0 넣어요. 아, X에다가 2 넣어요. 여기다가 2 넣으면 얼마야? 이렇게 커. 81 빼기 3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넣으면요. 요게 2의 제곱 플러스 K죠. 됐어요? 그러면 2의 2 플러스 K가 78보다 작아야겠죠. 근데 K가 뭐라고요? 자연수라며. 그럼 어디까지 가면 돼? 64까지 가면 되죠. 그러니까 2 플러스 K가 뭐요? 64면 2의 몇 제곱? 이렇게 되겠죠. 다시 이렇게 적어줄게. 이렇게 될 테니까. 돼요? 우리 플러스 K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K는 가져오면 답. 이렇게 풀면 돼요. 별 얘기 아니에요. 그래프상으로만 무슨 얘기냐면 알면 됩니다. 풀만하죠? 근데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아요. 함수만 바뀌는 것 뿐이야. 함수만 바뀌어, 함수만. 저 형태를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걸 얘기한 거였는데. 잠깐 쉬었다 합시다. 저번 시간에 끝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고 했는데 봐봐요. 이게 X에 X에다가
x의 8제곱을 곱한 거죠. 그랬더니 x의 이렇게 되어졌어요. 여기에 모든 근의 합은이라고 돼 있고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자, 왼쪽은 이렇게 되죠. 여기는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생각하죠? 얘가 2x다. 따라서 x는 8이다. 끝! 인가요? 뭐가 더 있을까요? 생각하기 싫어요? 만약에 얘랑 얘랑 다르면? 여기 뭐가 빠졌죠? 보통 우리가 지수할 때 여기다 뭐 넣어요? x의 0보다 크다. x가 1이 아니다가 있죠. 걔가 없다라는 건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1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없잖아요. 1이 아니다가. 338번. 자. 요게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색근을 갖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A의 값의 범위가 M보다 크고 M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생각나는 대로. 내가 여기서 얘를 놓고 여기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3T 빼기 A는 0이겠죠?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데요. 그럼 우리 뭐 해요, 여기서?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을 했어요. D는 9 플러스 4A가 뭐요? 이거겠죠? 그럼 A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가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 봐봐. M하고 N이 있는데. 그럼 뭔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뭘까요? 내가 지난 시간에 기억을 한번 더듬어봐요. 이거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저게 그냥 내가 멋으로 쓰는 게 아니다. 계속 쓰는 거다, 저건. 저걸 잘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잘 봐요. 만약에 여기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다시 물어볼게. 그럼 여기에 두 근은 뭐예요? 알파랑 베타에? 그렇지. 여기에 알파 베타가 들어간다는 거니까 여기는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제 두 분이잖아요. 맞아요? 자, 다시 문제를 읽어볼까요? 저 위에 있는 게 서로 다른 두 색을 가는데요. 그럼 얘는 얘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가져요. 이 두 근의 성질이 뭐죠? 0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다 양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무슨 얘기야? 만약에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3의 알파제곱, 3의 베타제곱 이렇게. 될까요? 0도 안 돼. 그럼 뭐야? 판별식 하는 거 맞아. 근데 추가로 뭘 해야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하셔야 돼요. 근의 부호 결정. 두 근의 합. 3이라서 0보다 큰 거 확인했어요. 그럼 두 근의 곱. 얘가 뭐야? 마이너스 A가 뭐요?
둘 다 양수면 양수해야 되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요? 얘가 들어가요. 되실까요? 이거 조심하세요. 주의할 게 많지. 그러니까 우리가 2차 1학년 때 배웠었던 2차 방정식의 성질들이 여기에 그대로 따라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 자, 이제 부정식으로 갑시다. 이것만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근각에서의 관계, 2차 방정식의 뭐 근의 분리 이런 것도 다 따라와요. 지난 시간에 정리는 한번 한 것 같긴 한데 안 되면 또 합시다. 343번 보죠. 자, 조심하라고 했어. EX 플러스 1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36분의 1에 3 마이너스 2X 이렇게 적혀있어요. 보통 이제 헷갈리면 이따 다른 방법을 알려줄 건데 이렇게 써볼까요? 그냥 써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렇게 써도 될까요? 제곱이잖아. 그죠? 그럼 나 이거 풀면 되나요? 돼요? 됐죠? 되긴 뭐가 돼. 근데 저번에 얘기했잖아. 내가 죽자고 절벽으로 뛰어내리면 다시 뛰어내릴 거야?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거기 떨어지면 죽어요 라고 얘기해야지. 정신 안 차릴 거야? 밑이 뭐야? 6분의 1이야. 그럼 부동호가. 바뀌어야지. 1보다 작아. 바뀌어야 돼, 얘들아. 정신 차리고 들어야죠? 네? 자, 넘어가서 6x.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답이 완전 달라져요. 이게 너무 헷갈리면 이렇게 가야지. 마이너스 해줘야지, 이렇게. 6에. 같은 얘기잖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거기 조심해야 되는 거 되게 많아요. 선생님이 지금 제일 그나마 쉬운 걸 푼 거고 옆에 보면 연립 부등식 막 이런 게 나와 있고 지수 계산이 좀 어려운 게 있는데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 다음 시간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349번으로 가죠.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자, 3에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까지는 방정식이었는데 이제 부등식이에요. 신기하게 방정식은 잘 푸는데 우리가 부등식에서 되게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자, 얘가 t. 그럼 이렇게 돼요. 3t 제곱에 마이너스 28t 플러스 5 연고 잡다. 자, 적어주라고 했어요. 됩니까? 되잖아. t 3t 9하고 1 하면 돼. 이렇게. 27, 28. 그러면 t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씁시다. 자, 끝났어요. 그렇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 연습.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냥 일반 유형을 풀고 있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는 조건이 많아요. 자, 만약에 나중에 여기가 음수가 나올 수 있거든. 응? 잘 봐. 만약에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했어 내가. 똑같이 치환했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치환을 했는데 t제곱에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거 이렇게 쓰죠.
이건 풀 줄 알잖아. 그럼 이거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설마 이렇게 가진 않겠죠? 근데 또 신기하게 여기서 이렇게 푼다? 오 선생님 X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나오는 거야? 대단한 거 같은데? 큰일 납니다 이렇게 풀면. 괜히 보셨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가져와야지 0보다 크다. 가져와야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생겨요. 잘 봐.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뭐 써요? 왼쪽에.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부탁할게 제발. 진짜 영 쓰면 꼭 여기다가 뭘 쓰려고 한다. 아니야 쓰지 마. 당연한 거야. 아시겠죠? 얘기했어. 불안한데? 자, 351 보죠. 자, 여기도 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세요. X에 3X-2. 얘가 되게 위험한 애예요. 봐봐, 또 여기 써있잖아. 0보다 크다. 이렇게 또 이렇게 써있잖아. 아까 방정식도 여기 써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자,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다? 어? 뭐야? 별거 아니네. 그래서 이렇게 풀었어요. 맞아요? 저렇게 풀어도 될까? 틀리진 않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거는 1번.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죠. 위치 뭐냐에 따라 부등 방향이 바뀌니까 신경을 써줘야 돼요. 제발 부탁이야. 아시겠죠? 부탁할게. 좀 부탁하자. 들어줘 제발 이거 좀. 자 그럼 두 번째. 이것도 원래 써야 돼요. 서술형이면. 이건 될 리가 없죠. 1이고 1이니까 이렇게. 불가능해요. 자 세 번째 요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X가 3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이렇게? 그럼 답이 얘 또는 얘예요? 오, 뭐야? 3만 빼면 되겠네. 정신 차려봐봐. 지금 내가 어떻게 답을 써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았잖아요. 맞죠? 1보다 큰데니까 얘는 상관없잖아. 들어가 있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찾았잖아. 그럼 얘가 답이 아니지. 얘가 답이지. 이렇게. 그죠? 내가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답을 잘못 찾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런 애들이 위험한 거야. 이게 자주 나오지도 않거든. 354. 자, 이런 말이 있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게 성립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래요. 합시다. 또, 뭐. 네, 이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양수야.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무시할 수 없는 말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게 부등식인데 K가 있으면 어떻게 풀어? 이 문제를 다시 읽어봤어. 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이걸 뭐라 그래? 절대 부등식. 들어본 적 있죠? 항상 성립한다고, 부등식이. 그죠? 그럼, 그냥 여기서, 아싸, 절대 부등식이다. 라고 하고, 잘 들어? 판별식만 하면 되겠네. 여기 등호 들어갔으니까 등호 넣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K가, 이렇게 썼어요. 얘는 답은 맞아요. 답은 맞는데
풀이는 틀렸어요. 왜 답이 맞았는지를 따지면, 내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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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 거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면, 여기는, 이거인, T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로 바꾸셔야 돼요. 왜? X는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왜 얘는 맞아요? 얘는 왜 맞죠? 얘는 왜 맞죠? 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여기 내가 FT라는 녀석을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로 잡았어. 이렇게. 그럼 대칭축이 어디냐면 2예요. 얘가 이거야. 그지? 그래서 그려볼게. 그려봐서 여기가 2예요. 그럼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왜? 0보다 크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되잖아. 근데 얘가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여기가 T축이거든? 맞죠? 치환한 거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린 거예요. 대칭축이 이쪽에 있어서 얘가 이 범위의 최소예요. 그럼 걔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8면식이 된다고요. 얘는. 근데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야. 어? 문제가 바뀌었어. 이렇게 4x제곱 플러스 2에 플러스 2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t의 제곱에 플러스 4t 플러스 k가 되죠. 이렇게 바뀌었죠. 이 얘기에서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럼 대칭축이 1이거든요? 맞아요? 아, 대칭축이 2거든요? 아, 마이너스 2거든요? 맞아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2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래프 봐봐.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이렇게. 근데, t가 0보다 크니까 이것만 쓸 거잖아요. 그럼 더 내려와도 되네. 더 내려와도 되네. 여기까지도 이렇게 내려와도 되죠. 왜? 나는 여기만 쓸 거라니까. 맞아요? 그럼 판별식이 필요가 없죠. 판별식이 쓸모가 없죠. 왜? 내려와서 근이 두 개 생겼는데. 뭐 때문이라고요? 치환했잖아요. 0보다 크잖아요. 그럼 0보다 큰 t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그래프만 x축보다 위에, t축보다 위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 쟤는 대칭축을 보셔야 돼요. 무조건. 아니면 둘 다 해야 돼. 뭘? 여기도 f0을 보는 거지. f0값, 최소값. 그러니까 다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고요. 여기는 판별식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이게 F면 F에다가 엮는 게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질문. 증오 넣어도 돼요? 부동식은 항상 이게 문제라고 했잖아 내가.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내가 선생님 넣을까 말까 헷갈리면 일단 넣어보세요. 등호를 넣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어차피 t가 안 들어가니까. 여기에 등호가 없어도 등호가 있어도 t가 어차피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요. 그래서 얘보다 얘가 시험에 좀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린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느낌에. 어이 선생님 절대 부동식이네요. 판별식으로 풀게요 라고 하는데 완전 다른 답이 나와요. 다른 답이 나올 거라고. 조심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푼 건 354는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데 그 뒤에 355라든가 356은 그런 형태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한 게 이렇게 거쳐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신경 쓸 게 많다니까. 풀어보셔야 됩니다. 저 유형. 자, 활용은 안 하겠습니다. 활용을 내가 안 한다는 건 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풀어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로 가시죠. 58페이지. 지난 시간에 잠깐 했는데 한 번 더 합시다. 까먹었겠습니다. 까먹었을 테니까. 로그 함수. 그 다음에 유형별로 또 풀어줄게요. 자꾸 1학년 때 2차 함수라든가 2차 방정식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게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1학년 때 공부를 안 해서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반대로 생각하니까요. 지금 하면서 채워 넣으시고 지금 안 하면 수투에서도 수투에서도 나중에 모의고사를 풀 때도 3학년 돼서도 지금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나중에 뭐라도 할 거 아니야. 자, 로그 함수입니다. 자, 역함수에 대한 얘기부터 했었어요. 선생님이 y는 a, x제곱이 있었다. 요게 진수, 미수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 저의 역함수, 여기서 x는 하고 로그 a에 y라고 쓰고 여기서 x, y를 바꾼 녀석이 바로 로그 a, x.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 또한 그대로 따라오죠. 미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둘로 나눴죠. 1보다 큰 거랑 작은 거랑.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정의역이 이렇게 될 거고요.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요. 기억이 나야 됩니다. 네. 지수함수의 역함수 형태. 자, 성질로 갑시다. 첫 번째. 정의형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수 조건 때문에 0보다 크다. 치역.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요. 실수 전체. 요게 지수함수에서 정의형이랑 치역을 트레이드 하는 거잖아요. 바꿨어요. 그래서 세트로 내가 같이 외우라고 그랬어. 따로 외우지 말고. 자, 두 번째. 어디요? 1,0 지나고 a,1 지납니다. 세 번째. 저기 두 개처럼 a가 1보다 큰 거 이렇게 놔둘 텐데 여기는 증가, 여기는 감소. 한 번 더 물어봐야지. y는 로그 a, x와 y는 로그 a분의 1의 x는 5대칭이에요. 그래프 보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로그 a의 x랑 같다. y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x이다. 이렇게 돌리면 되죠? 맞아요? 까먹지 말라 했어 분명히.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점근선 까먹지 말라 그랬죠? 여기선 뭐야? y축. y축인데 다른 말로 x는 0. 그래서 세트로 같이 외워라고 얘기했어요. 기억이 좀 나세요? 저거를 지수함수랑 한꺼번에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혼자 외롭게 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럼 대칭이동부터 할까요? 평행이동 좀 이따 하고 대칭이동부터 해보죠. 자, x축 대칭은 알았어요. 그럼 만약에 y축 대칭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외우자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y는 로그 a에 이렇게 되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이렇게 그려지겠지. 정의역의 x의 영역이 작다로 바뀌잖아요. 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여자는 y축대칭이니까. 되셨나요? 그럼 만약에 원점 대칭이면요? 둘 다 마이너스 y는 하고 로그 a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라고 따지면 이 녀석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 보고서 미수, 정근선 이런 거 다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냥 봐서는 몰라요. 자, 이거는 우리 이제 했죠. 요거면 뭐다? 역함수니까 지수함수가 되겠죠. 이 정도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요게 된다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설마? 그죠? 그래서 얘를 똑같이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y는 로그 a의 x-m 플러스 n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할 때도 제일 먼저 뭐부터 그리라고 그랬죠? 아까 대답했는데? 정근선. 얘도? 정근선 뭐죠? 원래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었다고 하자고요. 이렇게. 그럼 얘부터 그려. x는 m. 정근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m을 먼저 그리세요. 그럼 뭘 할 거냐면 여기는 애가 n만큼 평행이동하고 n만큼 올라와서 그래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그려보라고. 아시겠죠? 모양은 안 바뀝니다. 요 밑에 게 안 바뀌면 모양 안 바뀝니다.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 자, y는 로그 2에 x가 있어. 얘를 평행이동해서 이거 할 수 있어요? 같아요? 평행이동 할 수 있어요? 못합니까? x 앞에 바뀌어서? 네. 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해? 여기 2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풀면서 설명하죠. 어차피 여기도 방정식 형태에서 조심해야 될 게 되게 많아서 그러는 건데. 아, 요거 하나 질문해 볼게요. 보통 요런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둘이 같지 않아요? 지수에 x제곱이 있는 거랑 앞에 1을 던져서 2를 한 거랑 두 그래프가 같겠죠? 같으면 내가 물어보겠니? 이 바쁜 와중에 선생님이 의심을 해야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달라요. 아니 다르다기보다는 뭔가 좀 더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로그에서 내가 제일 먼저 처음에 로그를 가르쳐줄 때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지수는 치환했을 때 0보다 크잖아요. 로그는 뭘 신경 써야 돼? 조건에서. 진수 조건. 0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수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야. 여기는 이거잖아요. 여기 x에 0만 안 들어가면 돼요. 그쵸? 맞아요? 그럼 얘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면 얘는 이거 더하기 이것도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넣어도 되잖아요. 이해하셨나요? 이거 요즘 똑같아요. 뭐야? 복사 따서 저쪽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했죠? 다릅니다. 두 그래프는. 오케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게 그냥 로그랑 그래프랑은 많이 달라요.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저게 또 지수가 홀수면 같습니다. 어차피 0보다 크다니까. 분여서 만들어가죠. 조심해야 될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자,
422는 계산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수랑 로그가 계산이 안 되면 함수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간에 다 망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아니 뭐 집안 이게 기둥이 흔들리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옆에다 벽을 쌓으면 뭐합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지죠. 자, 422 보세요. fx 자체가 로그 a의 x 플러스 2하고 1이에요. 근데 아니 줬잖아. 1을 어때? 그럼 로그 a의 4 더하기 1이 얼마라고요? 뭐래요? a 얼마야? 빨리 구해봐. a 얼마? 안 될까요? 넘기면 되잖아. 얘만 얘기해. 에이 뭐? 누구? 되셨어요? 이러면서 계속 암산하는 거야. 그럼 F14 얼마야? 로그 여기 루트 2 쓰고 14니까 16 플러스 1 얼마 하게? 괜찮아요? 얘기했다 방금? 계산 겁나 빨리. 지금 선생님이 제일 쉬운 거 풀었거든요? 아니다. 423도 괜찮아요. 근데 나머지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428. 눈으로 풀어보자. 안 좋을 거야, 아무것도. y는 로그 ax,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다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정의역이 x가 0보다 큽니까? 저기 다 적혀있어. 지금 내가 하나도 안 지웠어. 맞죠? 1,0 지나고 y축이 전부선 맞죠? a가 0보다 크고 작으면 감소함수 맞네요. 4번 y는 ax의 그래프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죠? 5번 로그 a분의 1의 x의 그래프. 아, 이건 지웠다. y축 대칭이에요? x축 대칭이죠? y가 마이너스 y가 되는 거니까. 이게 내가 그랬잖아. 그래프로 외우지 말고 식으로 외우자. 하나 외웠어요. 하나 외웠다. 근데 432는 달라요. 뭐가 달라? 평행이동 시켰어. 자,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2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여기를 2분의 1로 바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바꿔. 이렇게. 오! 편하신 대로. 일단 선생님은 저렇게 바꿔놓을 거예요. 자, 1번. 정의역이 x 2보다 작습니까? 그렇지. 2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다니까 이건 맞죠. 괜찮아요? 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로그의 정의. 여기 있는 게 0보다 커야 되거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보다 작다가 맞지? 2번. 자, 이 녀석의 점근선은 x는 2예요? 그치? 그치? 그렇지? 그치? 내가 이거랑 같이 외우라고 그랬다, 분명히. 맞아요. 힘들면 얘기해. 아, 나 아직까지 그래프 안 그릴 거거든? 근데 만약에 필요하면 그릴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푸실 때 그리세요. 1,1 지나요? 녹으면 되지. x다 1로. 1 넣었어. 그러면 y는 1이네. 맞죠? 1 넣으면 여기가 0이거든요. 봐봐. 로그 계산이 돼야 된다니까. 4번! 어? 이거 감소함수예요? 어? 밑에가 2분의 1이야. 5번 보죠. 자, y는 마이너스 로그 2에 마이너스 x를 평행이동한 거 맞죠? 맞아. 왜? 얘가 다시 적으면 로그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플러스 1이라서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 맞아. 어? 그럼 답이 없네?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뭔가 되게 잘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뭐냐면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누가 얘가 감소를 해요. 여기가 뒤집어졌잖아 지금. 얘라며. 얘 평행이동한 거라며. 그럼 얘를 그려볼까요? 얘. 얘 그래프 어떻게 돼요? 자, y는 요 마이너스를 요로 집어넣어서 로그 2분의 1의 마이너스 x죠.
그럼 원래 2분의 1이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였단 말이죠. 여기 마이너스 x 없으면, 그지? 근데 마이너스 x가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얘를 평행이동 한 거잖아. 그럼 그래프 모양 바뀌었겠니? 아니요. 안 바뀌었어요. 증가예요. 이게 웨이크야. 어, 여기 2분의 1이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에 바뀌었어요. 돌렸단 말이야. y축으로. 그 다음에 평행이동 한 거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탁할게. 어? 매번 다 하고 살 수는 없잖아. 자, 거기 그래프 문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438번으로 가죠. 이제 이거 치울게요. 아, 여기 이거 하고 가죠. 어차피 여기는 이제 쓸모없으니까 지우고, 봐봐. 여기도 A가 1보다 크면 나중에 분모식에 써먹어야 돼서. 얘가 크면 함수값도 크죠.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는 크면 함수값이 작아져요. 이게 감소란 얘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도 가셔야 됩니다. 거꾸로도. 밑을 보고서 이렇게. 대세비교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저것도. 아까 내가 지수할 때, 부도식 할 때 낚았던 거 기억나죠? 맞지? 라고 했는데 다 맞다며. 다 절벽을 뛰어내렸잖아 아까 같이. 어? 이따가 봅시다. 절벽 앞에서 멈추는지. 정신 차리고 듣고 있어 그러니까. 자, 보시죠. 438번. 얘도 그래프를 읽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프를 읽을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X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있는데 얘가 요거래요. 자, 그런데 질문이 좀 이상해요. 보세요. 자, 여기가 1이에요. 너무 좁게 그렸다. 여기가 1, 여기가 A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데가 B. 그 다음에 C고 D까지죠.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좌표만 잘 읽읍시다. 여기서 살리면 여기 1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 좌표 나왔네. 여기가 A잖아. 그럼 여기 A겠네. 또 요 좌표 나왔죠? 여기가 B겠죠. Y는 X니까. 여기 나왔고, 여기가 C겠네요. 여기 나왔어요. 그럼 요 좌표랑, 여기도 나왔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A, 1, B, A, C, B, D, C라는 얘기죠. 이렇게. 좌표 읽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난 이 좌표 읽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얘기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쪽팔린 거 아니라고 얘기했다, 분명히. 자, 이 네 개의 점이 여기 있어요. 그럼 집어넣으면 돼. 로그 2에다가 a 넣으면 1이래. 그 다음에 로그 2에다가 b 넣으면 a래. 로그 2에 c는 b래. 로그 2에 d는 c래. 이렇게 해요. 다시 써볼까? 여기서 원래 a, b, c, d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구하지 말고 a가 2죠. 이렇게. b는 2의 제곱이에요. a 제곱. 맞아요? 4. C는 2의 B제곱. 16. 근데 이거 너무 커. D가 2의 16제곱이야. 이렇게. 이렇게 돼. 근데 구하지 말자고. 어차피 답이 그거가 그게 아니라서. 근데 질문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그럼 얘가, 이거죠.
선생님이 지수랑 로그랑 호환을 시켜놔야 된다고 했었던 이유는 자명하죠? 바로 저렇게 넘어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얘들아. 그럼 얘가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괜찮아요? 이 A족이 뭐래? B래. B족이 뭐래? C래. 끝.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오, 이번 유형이 생각보다 문제가 많거든요?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444. 여기로 갑시다. 자, 요거 풀고 잠깐 쉴게요. 역함수만 되는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역함수 만드는 거 할 줄 알아야 돼. 어떤 함수든지 간에 역함수 만드는 건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y는 로그 4에 여기가 x-2에 더하기 3인데 이거의 역함수가 여기다 쓸까요? 정수 ABC를 구해달라는 얘기죠. 해보자. 천천히. 자, 그러니까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1대1 대인 거 확인할 거고. 근데 로그든 지수든지 간에 딱 그냥 만났을 때는 무조건 1대1 대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그럼 x에 관해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그 사이에 x-2가 y-3이죠. 그러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이 뜻이 뭐라 그랬지? x-2는 4의 y-3제곱이라는 뜻이에요. 자, 한 번만 더 하자. x는 4에 y-3 더하기 2가 됐죠, 이렇게.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연습이 돼야 돼. 지수랑 로그가 서로 호환돼야 된다고. 다 끝났어. 이제 뭐 하면 돼? y로 바꿔야지. 이렇게. 근데 선생님, 달라요. 다르지? 여기가 2x잖아. 그럼 맞춰줘야지. A, 2, B는 마이너스 6, C는 2 끝. 됐죠?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연습해야 돼요. 저런 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저 역함수 가지고서 되게 문제를 많이 풀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방부문식까지는 할 거니까 잠깐 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449번. 자, 이렇게 되겠죠. A가 2에 로그 5에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그냥 3, C는 로그 25에 115예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수 비교를 하래요. 어떻게 하죠? 밑을 통일시키는 게 가장 좋죠. 일단은. 그리고 딱 봤더니 여기 5예요. 여기가 25고요.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제곱을 못 만들 거면 전부 20으로 바꿔야 돼요. 여긴 나중에 하고, 자, 얘를 로그 5에 9라고 써도 될까요? 이렇게? 니가 위로 올라가서. 뭐가 재밌지? 재밌는 거 없는데? 자, 로그 25에 81 써도 되죠? 이렇게? 그럼 얘를 그냥 이렇게 써도 되지 않아요? 로그 25에 3제곱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죠. 끝났죠? 제일 작고, 그 다음, 이게 제일 크겠지. 계산 안 해봐도 뭐. 제곱만 해도 625인데요. A, C, B.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에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예요. 앞에서 로그할 때 했어요. 밑을 통일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여기 밑을 통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프. 그래프를 사용하라는 건데, 이것도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프 내에서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지수함수 때 선생님이 하나 풀었거든요. 뭐가 어렵냐면 이거요. 451번 같은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쉽지 않아요, 그거. 자, 452로 넘어가겠습니다. 풀어보란 얘기야.
풀어보셔야 될 거예요. 생각보다 모르겠어. 어떤 사람들은 지수가 더 낫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로그가 더 낫다고 하는데 둘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개 문제가 두 개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 풀기엔 좀 그런데. 그죠? 일단은 범위는 이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 로그 5에 4x 플러스 1 하고요. 빼기 3에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라고 돼 있습니다.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어려우세요? 아니 어려울 게 뭐 없잖아. 여기에 4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여기 4배하고 1 더하면 되잖아요. 여기 5고요. 여기 25겠죠 이렇게. 맞아요? 아니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야. 뭘 또 내가 또 한 번 했다고 지금 난리 치는 것 같은데. 4배하고 1 더한 거야. 맞죠? 그럼 여기다가 로그 5를 해. 로그 5에 5. 이렇게. 로그 5에 25. 이렇게. 여기다가 3 빼면 얘랑 똑같잖아요. 3 빼고 3 빼시면 최대치도 나오겠죠. 괜찮죠? 선생님이 여기까지 풀었다고 부인도 여기까지 풀지 말고. 마무리 해오세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 내가 오늘 하려는 걸로 갑시다. 454. 집중하고. 여기 조심해야 될 게 많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직 그게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건데. 누구도 조심할 게 많아요. 자, 범위가 요렇게 됩니다. 여기서 y는 하고 로그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 형태를 띄게 될 거예요. 아까 a의 fx 형태로 들어갔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그냥 fx를 이렇게 잡자고요. 마이너스 x제곱에 2x 플러스 7. 자, 2차야. 2차 내가 얘기했다. 안 되는 사람들은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되죠. 여기가 1,8이겠지. 이렇게. 맞아요? 근데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이게 누구 거야? 얘 거라니까? X를 쓸 거니까. 되죠? 잘라. 여기 X가 마이너스 1에서 X가 2인 걸로 잘라.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잘랐어. 그럼 요 FX는 최대값이 8이에요.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1을 넣어주세요. 그럼 4겠죠. 계산은 같이 하는 거라고 했어. 아니면 선생님이 틀리나 안 틀리나는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틀리면 얘기해줘야지. 됐죠? 그럼 여기다가 넣으라고 이제. 어, 로그 2에다가 제가 fx니까 여기다가 fx를 넣으라 그러게. 그럼 여기도 로그 2에 8이니까 최대값이 3일 거고 로그 2에 4니까 최소값이 2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물어볼 것 같아? 언제? 이건 계속 해야 된다니까? 질문. 이 최대값이 x가 얼마일 때야? 거슬러 가. 8일 때래. 8일 때래. 1이겠지. 이렇게. 2는? 여기잖아. 그죠? 최소일 때. 야, x가 마이너스 1. 같이 하자 했다. 이거 분명히. 요게 지수든지 로그든지 간에 기본 형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변형되고 변형되기 때문에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변형이 이제 치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신경 쓸 거 있습니다. 보시죠. 자, 함수에서는 솔직히 로그는 그닥 그렇게 막 신경 쓰진 않는데 방부동식 가서 어려워서 그래요. 458. 일단 방부동식까지는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자,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요 범위에서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 빼기 2의 로그 2의 x 더하기 3 요거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지수랑 다를 게 없어. 똑같은데 뭐만 바뀌었는지 봅시다. 너 여기 예 그쵸 로그 2의 x를 t라고 할 거야. 질문. 얘는 범위가 없어. 지수는 범위가 있었지만 쟤는 아니잖아. 로그 함수 봤잖아 아까. 쟤는 t형이 실수 전체야. 그럼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마. 대신에
처음에 여기서 쓸 때, 아, 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한번 적어주세요. 뭐, 진수 조건. 하지만 어차피 얘가 있기 때문에 쓸모가 없긴 하지만 평소에 이걸 적는 연습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제발 풀이 쓸 때 좀, 처음에는 좀 디테일하게 좀 쓰라고 하는 이유가, 처음에 막 쓰다가 내가 기억에 남으면 그다음부터 안 써도 상관없어. 내 기억에 남아있으니까. 아, 저기는 0보다 큰 거야, 0보다 큰 거야, 0보다 큰 거라는 게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평소에 안 쓰다가 갑자기 쓰려고 하면 되게 불편해. 그리고 잘 까먹는다고. 특히 시험 때는 보통 우리가 어때? 긴장하잖아. 절대 기억이 안 나. 그렇다고 시험 때 내가 더하기 빼기를 틀리진 않잖아.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틀리진 않잖아. 그건 내 몸에 익숙하다는 얘기잖아. 익숙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 됐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야. 그럼 얘 또 최대치사 할 거면 아니 2차항정식은 계속 나오잖아.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T축으로 해서 여기에 1,2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지. 최소는 구했다고. 근데 또 뭘 신경 안 썼어? 범위를 신경 안 썼어. 그래서 아예 처음에 할 때 얘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서 T의 범위를 무조건 구하셔야 돼요. 해보자고. X 16. 그 다음에 여기다가 로그 2에 1을 해. 그럼 로그 2에 X가 되고 로그 2에 16이 되지. 자, 계산할 줄 알아야 되지. 여기 0이야. 얘가 T고 얘가 4야. 그럼 여기 옆에 아 T가 이거다라는 게 붙을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그리면 되지. 아, 여기가 0이래. T가 0 쭉 그려서 T가 4까지 이렇게. 이때가 최대, 이때가 최소가 되는 거지. 아까 한 거랑 비슷하죠, 방식은. 조건이 다르다 뿐이지. 자, 4를 집어넣으면 11인가요? 이때가 최대. 여기가 최소. 자, 나 뭐 물어볼 거라고? 이때 x 얼마야? t가 4일 때래. t가 4일 때래. 그러면 16. 1일 때래. T가 1일 때래. 이렇게. 저 계산이 돼야 돼. 같이 계산하고 있는 거지? 응? 하고 있는 거지? 하... 462번? 얘가 벌써부터 나오면 원래 안 되는 건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범위가 이렇게 돼 있어. 요즘 어려워요, 이거는. 자, y는 하고요. x에 마이너스 4 더하기 로그 이게 2겠죠? 네, 2인 것 같은데요. 2의 x 요 녀석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잘 들어놓으세요. 시험에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방부등식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라서 이제 저 상황에서 어떻게 최대최소를 구해요? 이유가 뭐냐면 밑에도 x가 있어. 근데 지수에도 x가 있어. 그럼 얘도 변하면 얘도 같이 변하잖아. 그럼 여기만 최대를 구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단 뭐 x가 1보다 크다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해하셨죠 선생님 얘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여기에 로그 2가 있죠. 그럼 여기 양변에다가 똑같이 로그 2를 써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써주세요.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상관없잖아. 되셨죠? 근데 아까가 아니라 우리 로그에서 위에 달린 애 어떻게 했어? 앞으로 던지지. 좋아. 그럼 마이너스 4에다가 여기 로그 2의 x에다가 로그 2의 x를 곱한 거랑 똑같죠? 그럼 분배해. 얘네들이 곱하면 뭐가 나와? 우리가 원하는 저런 형식이 나오는 거야. 로그 2의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의 로그 2의 x 이렇게 이렇게 나와버리지. 그럼 됐네. 뭐가? 오케이. 로그 2의 x를 t가 치워내. 이렇게. 범위 없다고 얘는. 그럼 얘가 t 제곱 마이너스 4t가 나와. 그럼 얘를 이렇게 쓰면 되잖아.
뭐 이참수야 뭐 이제 지겹겠죠. 자, 또 뭐 써먹어야 되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얘를 하면서 얘를 써먹어야 되지. 이렇게 T의 범위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자, 봅시다. 이렇게 되면요, 여기다가 로그 2x를 할 거예요. 여기 0인가요? 여기 3인가요? 나 이제 한 번에 간다. 막 로그 해버린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아, t는 이거야 라고 하고 그래프를 이렇게 딱 그렸어. 여기가 2콤마 마이너스 4래. 전쟁 맞나? 자, 암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t가 0인 거부터 t가 3인 거까지 잘랐단 말이야. 요렇게 t가 0일 때가 0이잖아요 근데 여기 0,0이거든? 그래서 자, 잘 봐. 오, 그럼 틀렸어. 답이 이게 아니야. 심지어 선생님은 잘못 부르지 않았어. 근데 왜 이게 답이 아닐까? 어? 물어보는 게 달라서? 자, 선생님이 푼 과정을 한번 봐봐. 과정이 틀리진 않았다니까? 맞는 말이야. 근데 한 가지가 더 해야 돼. 한 가지 더 해야 돼.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원래 시간을 좀 끌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구한 게 이거야. 이걸 구해야 되는데 얘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양변에 로그 1을 했잖아. 그럼 얘의 잘 들어. 여기 얘기는 y는 아니 로그 2의 y의 값의 최대가 이거고 최소가 0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상황이.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풀기가 일단 길잖아. 내가 여기서 로그 1을 했단 말이야. 쭉 풀고 여기다 풀다 보면 여기까지 나오면 희한하게 이거 답이 끝나버리는 거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특히 시험 보면. 특히 저희 형은 꼭 그래.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 y는 여기 뭐겠니? 이상하지 않아? 잘못 썼잖아 얘들아.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1이고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야. 여기 음수가 나오지 않아. 어쩌노? x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여기 음수가 나오냐?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지. 되게 위험한 애야 그래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얘가 방정식이 또 나와. 분자식이 또 나와.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풀이 과정을 적으라고 하는 이유가 얘 나중에 봐라 어떻게 할 것 같아? 오, 나 이거 알아. 로그 2한다? 이건 아예 안 써. 생각해봐. 쓰겠니? 쓴다고 해야지 그래도. 이걸 써야 되더라. 써야지만 답을 나왔을 때 저거의 최대치수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저걸 안 쓰고 쭉 구하다 보면 야, 나 이참수까지 잘 풀었네 하고 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겠지. 선생님 왜 답이 틀려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잘 풀었네? 그렇게 된다고 상황이. 내가 있잖아. 위험한 게 되게 많아. 근데 지금 되게 안 좋은 소식은 뭘 것 같아? 이런 게 기본 유형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 말고도 더 들어온 유형이 많다는 얘기지. 직자 시험에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지수로그 전체를 따졌을 때 지수로그 함수 파트가 되게 어려워. 지수로그는 정말 그냥 계산해서 끝인 거야. 성질에서 끝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그 다음에 방부등식 이런 애들이 진짜 어려운 게 많다는 얘기야. 거기에 1학년 때 2차 함수, 2차 방정식의 성질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미쳐버린다니까. 그 유형이 되게 많아. 너무 많아. 기출문제 풀다 보면 막 짜증이 나. 막. 이거 조심해서 피해가면 또 다른 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야. 자, 464번을 보시죠. 이번에는 뭐냐면 위에 타이틀을 보면 기억이 나는데 타이틀을 못 보면 기억이 안 나지. 봐봐. x가 1보다 커. 얘가 핵심이야. 그래, 거기 써있어. y는 로그 4의 x 더하기 로그 x의 256이야. 이렇게 돼있어. 근데 제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니 뭐 내가 모르는 녀석은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얘가 4의 거듭제곱이 돼? 4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밑에 걸 안 바꾸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괜찮아? 그 만약에 내가 앞에 있는 방법으로 푼다 치면, 그래 로그 4에 x를 t라고 하자. 그럼 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야. 유리한 문수잖아. 맞아요? 유리한 문수를 풀어야 돼. 진짜로 저렇게 나오면. 근데 유리함수를 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지. 내가 그랬잖아. 얘가 핵심이라고. 이렇게 되면 로그 4의 x가 1보다 0보다 커. 왜? 얘가 1보다 크니까. 얘가 다시 쓰면 이거잖아. 로그 4의 1이니까 이렇게. 맞죠?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네. 그럼 이거 선수기여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로그 4의 x 곱하기 4의 로그 x분의 4. 이렇게. 얘네들이 곱하면 1 되는 거 아시죠? 미수랑 진수랑 바꿨잖아요. 여기가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지. 뭘 물어볼 것 같니? 언제? 저 등호가 성립하는 게 언제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로그 4의 x와 4의 로그 x의 4가 같을 때. 얘가 뒤집어서 이쪽으로 가면 로그 4의 x가 4일 때, 아니 제곱이 4일 때. 따라서 로그 4의 x가 2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럼 x가 뭐일 때? 16일 때.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저런 게 어려운 거야. 근데 기억이 안 나. 여기 타이틀에 와 선수기하네 라고 써있으니까 이게 기억이 나지. 안 그러면 너네 저거 유리함수 그리고 있을 거라니까. 근데 저거 그릴 줄 알아? T 플러스 T 분의 4? 못 그리잖아. 그럼 의심을 해야지. 아우 이거 선수기해야겠다라고. 미안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게 유리함수로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지수도 마찬가지고. 뭐 만들기 나름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방정식으로 갑시다. 468. 조금만 더 하고 풀 시간 줄게요. 자,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4의 x 플러스 2의 제곱이 3이래요. 선생님 얘기를 지금부터 잘 들어봐. 이제 방정식으로 바뀌었잖아. 저 앞에까지 함수였어. 어? 저기서도 내가 어차피 x가 1보다 크니까 여기에 진수 조건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안 써먹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 방정식에 들어와서부터는 무조건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계속 써먹어야 돼. 근데 자 이거의 풀 과정을 선생님 잠깐 볼게요. 이렇게 써도 돼? 선생님이 성질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쓴 거야. 괜찮아? 여기도 제곱이고 여기 제곱이니까 앞으로 다 보내가지고 1을 만든 거야. 응? 그거 그지 까먹었어? 괜찮아요? 몇 명만 괜찮은 것 같은데? 몇 명은 아닌데? 이거 제곱이고 제곱이면 밑으로 가고 위로 갔으니까 2분의 2에서 1 되고 2 없앴다는 거야. 이렇게. 괜찮죠? 안 되면 물어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풀어도 돼? 더하기니까. 괜찮아? 더하기니까 곱해도 되잖아. 그죠? 그럼 결국에 이건 이거지. 2의 세제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되기 때문에 잘 풀었니? 선생님? 어때? 괜찮아? 어, 마이너스 4는 안 돼요. 이유가 뭐야? 진수 조건 안 썼잖아. 근데 잘 봐. 여기에 식이 애가 3개가 있어. 여기 1번식, 2번식, 3번식 있잖아. 3개가 식이 있잖아. 세 식이 방정식으로 봤을 땐 다 똑같잖아. 아니야, 근데 달라. 왜? 각각의 진수 조건을 따져봐.
여기는 x가 0보다 커야 되고 x 플러스 2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x가 0보다 크다가 남아. 그치? 어차피 여긴 마이너스 2만 안 되니까. 괜찮아. 여기는 진수 조건이 뭐냐면 x가 0보다 크다고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도 x가 0보다 크다가 남아. 괜찮지? 근데 여기 봐. 여기 진수 조건은 뭐냐면 x의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야.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야. 그럼 이 식에선 얘가 답이 돼. 그치? 3번의 방정식을 풀 때는 얘가 답이 되는데 1번의 방정식이나 2번의 방정식을 풀 때는 얘가 답이 안 돼. 되게 무서운 거야. 옛날에 이게 시험에 나온 적 있어. 1번 보기 1번, 2번, 3번을 다 써놓고 다음 중 해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써있다고. 얘가 답이야. 뭐 때문에? 진수 조건 때문에. 되게 무서운 거라니까. 정신 못 차리면 날리는 거야 그냥 문제를 하나. 선생님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써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풀이 과정 중에 진수 조건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딱 보자마자 이거부터 해야 되니까 무조건. 안 그러면 풀다가 내가 답을 추가해버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되게 무서운 거야 이거. 이해하셨죠? 근데 이것도 많이 안 나와. 이런 문제가 되게 자주 나와서 이렇게 뭐 함정이야 하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가끔 나온다고. 기출 풀 때 놀란다고. 뭐야 왜 틀린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기했다. 지수 처음에 치환할 때 0보다 크다라는 걸 쓰라 했잖아 내가. 여기도 마찬가지 처음에 식 보자마자 그냥 진수조건 무조건 써야 돼. 다시 식 보자마자 방정식이든 로그 방정식이든 로그 부등식이든 간에 처음 딱 보자마자 그냥 무조건 진수조건 써버려. 그걸 버릇을 아예 그냥 들려버려야 돼. 안 그런 망해. 근데 또 안 좋은 건 뭐냐면 풀이가 길어지잖아? 맨 위에 적어놓고 풀 다 쓴 다음에 여기 그냥 마지막에서 그냥 끝내는 거야. 이거 안 보고. 그럼 또 망하는 거지. 자기가 써놓고. 지금 0보다 크다고 써놓고 답을 여기 쓰면 어떻게 해. 마이너스 4를. 이런 거 조심하라고. 지금 얘기해놔야 돼. 그럼 나중에 또 그런다고. 아니 선생님이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내가 진짜 2학년도 많이 하고 1학년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이제 내가 얘기하거든. 내가 지금도 얘기하잖아. 얘들아 여기 함정 있어. 빠져볼까 하고 내가 일부러 지금 막 빠지잖아. 그럼 나왔잖아. 함정 있는 거 알잖아. 근데 왜 또 들어가? 아 거기까지는 괜찮아. 평소 때 들어가는 건 괜찮아. 근데 시험 볼 때 왜 꼭 들어가냐고 거기에. 알면서. 그래갖고 시험 끝나면 안다? 선생님 제가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렇게 풀지 말라 그랬는데요.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심지어 자기가 파는 함정이야. 나중에 보면. 그러지 말자고. 내가 함정인 걸 알려주는 건 다시는 거기 빠지지 말자는 얘기잖아. 아니 연습할 땐 빠져도 돼. 아 여기 함정이지? 잘 표시해라. 빠지고 나서 놀라지 말고. 부탁할게. 진짜로. 472. 자 조금만 더 할게요. 한두 개 정도만 더 하면 돼요. 나머지는 뭐 어려운 것도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늘 숙제는 금요일날 해오시면 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야? 내일은 수트라고 했어. 수트는 웬만하면 선생님이 길게 잡은 이유가 막타임 마지막 한 시간 때 또 가는 사람들이 많더만 다른 학원이랑 겹쳐서 마지막 때 거의 문제 풀 테니까 그때 숙제를 웬만하면 하세요. 수트랑 같이 하면 문제 되게 힘들어 이거. 내가 예전에도 막 수트로 같이 병행해서 나가봤는데 결국에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안 하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숙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테니까 수트 같은 경우는 잘 따라와서 그때 하세요. 수업 빼먹지 말고. 자, 472 보시죠. 여기서도 봐봐. 로그 4의 x의 제곱이고요. 로그 x의 4하고 빼기 3은 0에 자, 질문이 두 근의 곱이야. 뭐부터 하자 그랬지? x제곱이 0보다 크다 적어. 여기 밑. 이것도 적어. 이거 적어. 이렇게. 그러면 얘네 둘 중에 얘가 이겨. 맞지? 어차피 여기 0만 아니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 결정해놔. 밑쪽 것만 신경 쓰면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이렇게 쓸까? 밑에 안 바꿔도 된다.
이렇게 쓰면 되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로그 사이에 x가 x가 1이 아니기 때문에 0은 아니거든. 그럼 양변에다가 로그 사이에 x를 곱해도 되지. 0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겠죠? 잘 따라오고 같이 계산하고 있습니까? 얘기했어. 같이 계산해야 돼. 자, 그럼 나 이제 그냥 풀어도 돼? 치환 안 하고? t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로그 4의 x가 2분의 1 또는 1이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어? x가 뭐야? 뭐야? 2 또는 4죠. 이 계산이 빨리빨리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질문이 두 분의 곱이 얼마냐라고 물은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얘들아, 뒤에 가면 나오는데, 바로 나오나? 아니네, 바로 안 나오네. 어, 나오나? 아니네. 활용에 나오는구나. 오케이. 거기 가서 하자. 자, 두 개만 딱 더 풀고 끝냅시다. 476, 480.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하죠. 뭐, 몇 개 안 남는데? 아니야, 그래도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너무 많이 하면 힘들 수 있으니까. 왜냐면 앞에 우리 지수도 남았어요. 알죠? 지수 풀어야 돼. 풀 게 많아. 왜 너무 힘들어? 자, 두 개만 더 풀면 돼. 자, X에 여기 밑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상용로그죠? 여기 x분의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근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일단 이거부터 적으세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밑 지수 똑같이 x가 있어. 그럼 양변에다가 아까 함수에서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써주세요. 얘는 앞으로 가서 요게 됐을 것이고 얘는 2-로그 x가 됐겠죠. 이렇게. 자, 계산 같이 하면서 따라오라고 했어. 그래야 공식을 안 까먹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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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더하기 로그 x 빼기 2는 0. 따라서 로그 x는 마이너스 이거나 1. 이렇게. 이제 치환 안 해도 되죠, 이 정도는. 필요하면 하시고요. 어차피 얘는 조건이 없어요. 따라서 x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요 480번 하려고 하나만 더 하자고 한 거예요. 저것 때문에. 저거서 발전되는 것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지수에서도 이 정도에서 끝났거든요. 들어봐. 요거에 두 분의 곱이 3이래요. 그러면, 아니 일단은 뭐 풀리지가 않으니까 내가 로그 3의 x를 x0보다 커요 t로 치환할 거야. 그렇게 되잖아. t제곱에 kt-6은 0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다시 물어볼게. 지수에서도 심지어 오늘 했어. 여기에 두 분을 만약에 알파랑 베타라고 해서, 그래서 알파 베타가 3이라는 얘기거든. 그렇지? 그럼 여기 두 분은 뭐야? 그렇지. 그게 나와야 되는 거야. 치환한 거니까. 그럼 여기에 두 분은 로그 3 알파, 로그 3 베타. 이거지. 얘네 둘의 곱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네는 뭐 해야 돼? 더해야지. 그럼 두 분의 뭐가 되는 거야, 이제? 합이 되는 거지. 맞아? 두 분의 합이 뭐야? 로그 3의 알파 더하기
로그 3의 베타가 되는데 걔가 마이너스 K2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이건데 두 근을 합해한 거니까. 근데 얘네들이 더한 뭐야? 로그 3의 알파 베타잖아. 1이 되면 걔가 마이너스 K야. 끝! 대신 이건 쉽지만 이 얘기를 요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아시겠죠? 지수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로그에서도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온 거야. 치환을 했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얘기했어? 일단 여기까지 나가고 거기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 대신 지수도 아직 남아있으니까 풀어보시고 한 30분 남았는데 풀어보세요 지금.